네, 오늘은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저자 고정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고정욱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저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어린 시절에 네. 동화 읽으시면서 제 동화 읽으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안 읽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간첩인 거죠. 공부를 안 했죠. 그렇죠. 공부를 안 했거나. 그래서 아마 저를, 그 작가님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좋아요와 구독을, 내 채널은 아니지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나라 책을 제일 많이 낸 작가, 또 강연을 제일 많이 다니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오늘도 오전에 강연하고, 광명에 가서 강연하고 지금 달려오는 길입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아이, 누가 아니, 대단한데요? 그 그냥. 책을 평생에 한권 쓰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350권. 그게. 저도 이제 1년에 한 권씩 쓰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4권에서 멈췄거든요. 많이 썼네요, 네 네. 권이면. 그 350권을 쓸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는 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 네. 전업 작가. 전업의 힘이 무서워요. 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네. 내가 글을 쓰는 게곧 나의 생활이고, 글 쓰는 게 나의 쌀을 제공해 주는 노동이다 생각하는 게 가장 컸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또 그걸 오래 하긴 힘들잖아요. 정년퇴직도 있잖아요. 아무리 네. 노동이어도. 근데 저는 정년퇴직 없이 할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저의 소명. 장애인이지만 그 네.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온 네.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소명. 세 번째로는 뭐,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밖에 등산 갈 수도 없고, 뭐 골프 칠 수도 없고, 제일 재밌는 게글 쓰는 거다. 뭐 취미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글 쓰는 게 제일 즐겁고 제일 재밌고 그냥 무엇보다도 남에게 별로 피해 안 주고 그렇잖아요. 낚시 가면은 뭐막돈 써야 되고 뭐 환경 오염 시키고 이런 데서는 그냥 조용히 컴퓨터만 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래 쓰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뭐별 이상이 없는 한 죽는 날까지 쓰다가 죽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럼 이제 350권 이제 이번 룰루의 네. 생각나는 여행이 351권 요건 되죠? 351. 원래는 우리 네. 정확한 어법은 351번째 책.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냥 네. 편안하게 351번 네. 번호를 붙이자면. 그리고 네. 요 책이 그 전에 나왔던 350번 350번째.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의 9탄, 성장했다. 여기 9탄이고요. 네. 요건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제가 또 번역을 잘해요. 네. 왜냐면은, 네. 우리말처럼. 그니까요. 아주 부드럽게. 왜냐면 우리말 어휘가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말에 가깝게. 네. 번역을 하니까 매끄럽게. 그래서 아마 사장님도 아우 작가님 번역 너무 좋아요.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말을 잘해서. 또 실제로 국문과 나오시고 맞습니다. 박사까지 맞습니다. 국문과에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고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네.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계속 졸업하는 바람에 제가 군대를 안 가잖아요. 정말요? 장애인이잖아. 아, 그러니까 네. 3년이 세이브가 되는 아, 거예요. 내 또래보다. 네.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인 게 엄청난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런 건 약간 이익이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대학원이고 뭐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 박사학위를 32살에 와. 새파란에 했을 때 야, 따고 대박이다, 그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이제 문학에 관련된 쓰면서 읽으면서 활동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뭐 장애인 아니었으면 군대 갔다 뭐 했다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공부의 흐름을 네. 깰 텐데 그럼 계속 공부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공부도 많이 했지만 또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알뜰하게 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네.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좀뭐 조사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제 어려서 이제 소아마비를 맞아요. 앓으시면서 장애인이 되셨더라고요. 그 지금 나 군대도 안 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해주셨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매일매일 불편하죠. 오늘 스튜디오 올 때도 사실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내가 휠체어를 꺼내서 타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걸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휠체어를 굴리면서 와야 되고 끝나면 다시 또 휠체어 가서 놓고 집에 가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남들보다 훨씬 힘들고요. 그런 건 그래도 할수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도 있고 이 건물 살도 있어서
안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오래된 동네, 낙후하는 곳. 그럼 맛집이라고 막 사람들이 먹으러 가재. 네. 딱 돌아와요. 왜? 계단이 막 한 다섯 개 있어. 예. 옛날 집. 옛날 집들. 그럼 야, 딴 데 가자. 그럼 그냥 맥도날드나 가고. 와, 이게 그런 비애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별거 아니지만. 아니면 또 뭐 화장실. 네. 요즘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을 만큼 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 건물에 화장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가야 있는 화장실들 많이 보셨죠. 네. 이 되게 술집들, 네. 홍대 앞에 이런 네. 데가 네. 못 가는 거야 이런 데는. 그냥 평지로 쫙 돼 있는 데만 가야 되니까 네. 결국은 그런 데 가려면 비싼데 좋은데. 네. 그래서 비싸고 좋은 음식 많이 드셨겠네요. 먹 한번 가죠. 그런 것만 드셨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장애인도 돈이 있어야 네. 돼.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삶에서 가장 큰 불편함 다가오는군요 이게. 뭐 그냥 다 불편해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도 불편하고. 네. 학교 다닐 때 무슨 엘리베이터 있는 학교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옛날에는. 네, 요즘은 다 계단이었지만 계단이고 네. 운동장. 그렇죠. 뭐 돌계단, 네, 운동고, 네. 그다음 체육 시간. 그다음에 뭐 애들 왔다 갔다 하는 뭐 모든 학교 생활이 비장애인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인 나 같은 사람은 모든 게 불편한 거죠. 학교 생활부터 직장, 직장은 안 다녔지만 사회생활, 네. 또 뭐 결혼할 때 누가 나 같은 장애인에게 시집 오겠다 그러겠어요. 뭐 그런 거.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쟤네 아빠 장애인인데 그쵸. 괜히 별것 다니는 사람 누구 자기보다 좀 낮게 보고 네. 싶어하는 인간에게 못된 마음 네. 때문에 애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도 뭐 그런 차별과 편견을 뚫고 살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고 네. 나는 나대로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작가님 그 조사를 해보면서 네. 그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네. 아 왜 내가 장애인이 되었나? 왜 나만 장애인이 되어야 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고민은 다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른 되면 하잖아요. 아니 뭐 되게 네. 되게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나 되게 고민 비슷한 건 그때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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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간들이 그쵸, 그쵸. 초등학교 다 놀기 바쁘고 네, 맞아. 아무 생각 없죠 그때. 중학교 때 조금 하지 고등학교 인문계로 갈까 뭐 특성화로 그쵸. 갈까 네. 아 내가 공부 조금만 잘했으면 좀 외고 갈 텐데 뭐 이런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내가 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민을 서너 살짜리가 했다는 거지. 아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서너 살짜리 인지가 있을 때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 나만 이상하네? 그렇지. 나만 기어다니네? 동생들도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 왜 나만 장애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슴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네. 너가 내가 잘못 키워서. 아니, 엄마,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장애인. 쟤네들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그 심오한 존재론적인 고민인 거죠. 네. 나는 누구인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고민은 되게 대학교 가서 하거든. 나는 왜 이 대학을 왔나. 나는 왜 이 전공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왜 하필이면 나는 수능을 망쳐가지고 여기에 왔. 이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서너 살짜리다. 그러니까 조숙해질 수밖에 없고 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 해답은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된 거 말씀드릴까요? 네. 궁금하시죠? 내가 왜 장애인 됐나?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도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대학 다니나? 내가 왜 이런 허접한 직장 다니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전 세계! 유엔에서 네. 선정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10%는 장애인이 될 운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시그널 보드에 어제의 사망자 수 보셨죠? 네네. 부상자 수. 네. 그걸 영인 적 있었어요? 없죠. 없어. 네. 매일 숫자가 변해. 네. 근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어요. 그렇죠. 사망자 500명 이렇게 안 나와. 사망자 한 명 두 명. 어? 네. 그건 뭐냐? 차 몰고 길가에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 확률에 들어가는 거야. 로또를 사면 그 누군간 당첨되죠. 당첨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태어난 이상 누군가는 장애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시험 보는 순간 네. 누군가는 네. 마음에 안 드는 대학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재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스카이에 가야 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아, 내 잘못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나는 네. 꽝을 뽑았구나. 꽝을 뽑았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에서 네. 모래 쌓아놓고 깃발 꽂아서 하는 게임 다 해봤을 거예요. 둘러앉아서. 네, 맞아요. 10명이서. 네, 조금씩 가서. 긁어가 쓰러지는 놈 실례야. 네. 이 웃기는 게 왕창 긁어가도 안 쓰러져. 맞아요. 근데 조심하면서 모래알 하나 뺐는데 쓰러져. 네. 그건 뭐야?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술래가 돼야 돼. 그렇죠. 그게 게임이야. 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1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 10만, 100만 명이 대학 입시를 봤다면 그 중에 약 몇십만 명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게 현실인 거야. 근데 그걸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직장 다니냐. 좋은 직장 말고 좀 떨어지는 직장도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네. 사회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네. 내가 때려칠 거야. 나 백수 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치 장애인이니까 나 안 살 거야. 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장애는 확률의 문제라는 걸 한 30, 40대에 알았어요. 그럼 거의 30년을 그동안은 그냥 모르는 거지. 모르는 채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팔자가 기구해서 장애인 됐나 보다. 네. 나중에 알게 됐죠.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운이 좀 안 좋았구나. 네. 하지만 뭐 또 다른 게임에서 또 운이 좋잖아. 그렇죠. 책 내는 네. 베스트셀러 내는 네. 거 그것도 네. 운이잖아요. 네. 수많은 작가들이 다 망하는데 그쵸. 나는 몇몇 1%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작가가 된 거는 그건 뭐야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번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카테고리 안에는 네. 그 좋은 비율 나쁜 비율 뭐 예를 들어 원하는 거 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매일 뒤성끼로 돌아가는 거죠. 장애인이어도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비장애인이어도 장가 못 갈 수도 네. 있고 시집 못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예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이해가 쏙쏙 되나요? 예, 좀 됐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이런 답을 30, 40대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살아보고. 그럼 이걸 이제 깨달으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깨달으니까 완전히 이제 즐거운 거지.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 안 하는 거지. 내가 왜 장애니까 이런 고민을. 내가 B급 회사 다니는데 내가 이 B급 회사를 다녀야 되나 저 삼성이나 현대 갔어야 되는데 하고 고민만 하면서 이쪽 B급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아 나는 B급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게 우리 집에 가깝고 가면 그래서 빡세게 안 해도 월급은 웬만큼 주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겁나 B급 회사에서 에이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도 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나 하다가 네. 그걸 깨달으니까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구나. 내가 고민한다고 네. 더 노력한다고 더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한다고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카테고리의 게임에 다른 패러다임의 게임에서는 잘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이라든가 네. 돈벌이라든가 네. 출판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나가요. 잘 나가. 아니 그러면은 작가님의 이제 지금 삶이 처음에는 이제 되게 원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 내가 그렇죠. 왜 나이가 했을 텐데 철없는 아이가 뭐 당연하죠. 네. 그 지금은 뭐 만족스럽고 행복하죠. 완전 만족하죠. 지금 내 나이가 올해 63세예요. 정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완전 63. 내 오늘도 학교에 강연하고 왔는데 학교 네. 가면 교장들이 강사님 오셨습니까? 네. 너무 네. 어려 보이잖아. 그쵸, 어려 보여요. 아, 네. 나 또 겸손하게, 아유, 교장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나중에 쓰 자료를 봐요. 네. 근데 갑자기 자세 팟. 아유, 작가님 저보다 연배십니다.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내가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니까. 왜냐면 네. 62세가 교장이 정년이거든요. 63세인 저는 이미 최고죠. 나보다 동갑이거나 나보다 위인 교장이 대한민국 학교에 없어요. 없죠, 그렇죠. 내가 그 웃으면서 지금 봐요. 이 나이 되도록 가면 다니고. 그렇죠. 네. 다 노는데 친구들. 네. 다 지금 집에 있거나 네. 등산 다니는 나는 지금 장애인. 그것도 혼자서 전국을 네.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강연 다니고 네. 책 소개하고. 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게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없죠. 네. 그냥 강연 다니면 통장에 뭐가 꽂혀요? 돈도 꽂히고. 돈 꽂히지.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무슨 소리? 박수 소리. 통장에 돈 꽂히고. 돈 꽂히 소리. 아직 술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 소리 아직 잘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꼭 이 네. 소리 알람을 해놔야 돼. 네. 그래야 띵동. 인세 500만 원. 아. 강사료 300만 원. 네. 딱 들어오면 갑자기 지쳐 있다가도 네. 예. 이걸 모르면 안 돼. 네,
저도 알람을 소리로 바꿔야겠어요. 당연히 반드시 소리로. 네. 돈 들어올 때쯤은 켜놔야 돼. 네. 그지 어머니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장애를 네. 가졌는데 뭐 어떻게 키우고 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우리 어머니는 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신데 제가 맨 처음에 장애인 되기 전에 한 살 때 장애인 소아마비에 걸렸으니까 네. 딱 아기를 낳는데 와 너무 잘생긴 애가 나온 거죠. 네. 자료화면 이따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쁜 애를 내가 낳다니 네. 우리 엄마도 이제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죠. 그쵸. 애를 학원도 안 보냈는데 이런 학교가 종교 1등 맞게 그럼 네. 엄마도 욕심 나지 않나요? 나죠. 어이, 서울대학 네. 보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별로 공부 안 시켰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낳는데 이놈이 너무 잘생기고 달덩어리 같으니까 잘 길러야지 그러면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 당시에 딴 애들은 맞지도 않던 소아마비 백신을 두 번이나 맞힌 거예요. 하... 일부러. 네. 근데 또 운이 없을래니까 네. 그 백신이 옛날에 그 뭐 이 냉장고 이런 게 있었겠어요. 네. 그냥 막 가져다 맺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효가 없는 백신, 물 백신이 된 거죠. 내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네. 추정은. 네. 그냥 우리 엄마 안심하고 있다가 옆에 옆집애가 먼저 걸리는 바람에 아. 그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도 하셨고 하지만 마음을 다시 먹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야, 얘 인물을 봐라. 얘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된다. 그런 거 절대 상심하지 마라. 네. 격려를 해줬대.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나를 누구보다도 더 강인하게 엄청난 사랑으로 네. 기르신 거죠. 그냥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것 같고 굉장히 위축될 것 같지만 좋아요. 네. 왜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뭐 누굴 만나도 두렵지가 않고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 입지 않아요. 왜? 나는 귀한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면요 자존감을 키워주셔야 돼.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 너는 귀하다. 너는 훌륭하다. 이렇게 키워주시지 않으면요 애들이 또 위축되고 사회생활 못하고 네. 왕따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머니가 뭐 많이 하시던 말씀, 뭐 해주셨던 말씀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무장이 많죠. 우리 어머니의 최고의 명언은 뭐냐?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우리 어머니 항상 날 업고 학교 다니셨단 말이야. 와. 그래서 졸업식 할 때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네. 정우 어머니 졸업식 날은 옷을 예쁜 거 입고 오세요. 왜요? 장한 어머니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나 고마워요가 아니야. 아니 선생님 그런 상 내가 왜 받습니까? 아니 아들 없고서 6년을 다니셨는데 어머니 상 받으셔야죠. 우리 엄마 안 받습니다. 어...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공부하겠다는데 학교에 업어서 다니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 저는 그런 상 안 받습니다 하고 탁 가버리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날 업고 가면서 우리 엄마가 정우가 네. 장애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상 받을 일도 아니다. 그냥 너의 운명이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꿋꿋하게 너의 길을 가라. 이야... 지금도 그 얘기가 그렇지. 이야, 그러니까 장애인인 진짜... 경우 상 받을 일도 아니죠. 그쵸. 예. 또 뭐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벌 받을 일도 예, 아니잖아요. 예,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10분의 1일 뿐이야. 예. 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남들은 나를 장애인으로 깔보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으로 바라봐도 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대들의 잘못이다. 그대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너무 불쌍하죠. 막 욕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장애인 주차장에 차 빼세요. 그러면 뭐 이런 장애인이 XX가 비장애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이야. 장애인들까지 나와서 돌아다녀. 막 이런 인격모독의 얘기를 다시 네. 웃으면서 아저씨 차 빼세요. 내 자리예요. 아니면 신고하든가 내가. 네, 네. 수달대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빼요. 돈 쓰기 싫은. 그쵸. 그 고장 몇만 원 벌금이 무서워서 뺄 거는 거기다 대고선 욕을 왜.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머 박사님 너무 많이 상처 입으셨겠어요. 왜? 아 욕했잖아요. 그 욕을 내가 받아들였나? 개 XX. 나 개 XX 아닌데 뭐.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상처가 돼? 상처라는 건 받아들였을 때 상처가 돼. 그쵸. 칼로 찔렀을 때 피가 나면 상처예요. 그쵸. 쉴드가 있으면은 상처가 안 나죠. 칼 아니라 창으로 찔러도 상처가 안 나. 이게 쉴드가 자존감이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쉴드가 너무 약해.
게임에서만 쉴드 치고 있어. 자기 삶의 쉴드를 쫙 쳐야 돼, 자존감으로. 네. 네. 누가 나보러 너는 루저야. 어딨어? 루저 어딨어? 그러면 이게 상처가 안 되는 건데, 아, 나 루저 맞아.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 그 작가님의 지금 이러한 그 쉴드, 자존감이 이게 타고난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만드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안 좋았죠,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동생들은 다 뛰어다니고 네. 나는 밖에도 못 나가고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네. 우리 동네가. 네. 야, 손님들 오시면은 뭐 네. 사촌 형이나 삼촌 들어오면은 네. 뭐 선물 나 안 반가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삼촌 왜? 나중에 동네 한 바퀴만 돌아줘. 네. 아, 그래. 다 안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냥 고작 한 100m, 200m 골목길. 네.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못 보던 동네를 구경하니까. 근데 그쵸. 동생들은 따라오면서도 이거 왜 형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자기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동네 한번 구경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그때 그걸 못 보는 나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야, 난 동네 구경도 못하고 애들 뛰어노는데 애들이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막 떠드는데 나는 거기 끼어들 수도 없고. 하지만 걔네들 놀면 나 가서 부러워. 너희들처럼 놀고 싶어. 어렸을 땐 그랬다고. 자존감이 네. 낮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때 놀던 놈들이 지금 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 백수야. 내 나이에. 네. 가끔 전화와요. 네. 고 박사 왜? 나 오늘 막걸리 한 잔만 사줘. 등산하러 갔다가 고 박사 집 앞으로 내려올게. 우리 북한산 밑에 네. 있거든. 네. 그럼 내가 미안한데 나 부산에 강연하러 가. 아... 부럽다. 걔네들이 이제 부럽다. 그치. 내일은? 나 내일은 전라도 가야 돼. 에야... 부럽다. 돈 잘 버는구나. 에이. 끊어봐요.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젊은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생은요. 절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야. 마라톤이야. 그러면은 뭐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멀쩡한 사람들 앞서갈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갔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역전이 그거는 뭐 금방 바뀌었죠. 금방 바뀌었어요? 한 5, 6년, 8년 만에. 아... 왜?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네. 공부를 못하는 거야, 걔네들이 다. 여러 가지로 찌질한 거야. 야... 왜? 나는 뛰어가지 못하는 대신 책을 읽었거든, 집에서. 그렇죠. 밖에 못 나가는 대신. 그래서 이미 5살 때부터 네. 책에 미치는 거죠.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네. 읽으면서 게임 체인지가 된 거예요. 게임 체인지. 네. 그러니까 밖에 뛰어노는 애들은 그게 장점이었고 나는 못 나가는 장애인이 단점이었는데 네. 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딱 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책만 읽는 놈하고 하나도 안 읽고 한글도 모르는 네. 놈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삶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외계인이 와가지고 네. 인간들 종족을 봤더니 막 뛰어다니는 놈들이 우수한 놈들이다. 네. 저 방 안에 있는 저 걷지도 못하는 놈은 저거는 제거 대상이다. 네. 우리 노예로 쓰려면 네. 노예로 쓰려면 네. 그 노예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볼 거 아니야. 상상을 네. 하는 거야. 그쵸. 근데 반대로 굉장히 지적인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네. 머리 좋은 놈을 써야 되겠다. 네. 봤더니 뛰어놓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네. 근데 저놈이 방 안에 있는 놈이 엄청 머리가 좋아. 책도 많이 읽고. 저놈이 A급이다. 예를 들면 쭉정이다. 무슨 패러다임으로 삶을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으니까 네. 밖에 못 나가는 게 단점이었는데 책에 기에는 장점이야. 그렇잖아요. 네. 하루 종일 책밖에 읽는 게 뭐 있어. 그쵸. 옛날에 뭐 게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5살 때부터 책을 읽어가지고 엄청나게 조숙한 아이가 됐고 그게 나중에 작가 되는데 큰 밑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나는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5,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손도 그룹을 달리는 거예요. 네. 그때 다 잡아제껴가지고 학교 네.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좀 잘했던 애들 지금 제가 가끔 인터넷 들어가서 나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친구들 다 검색해봐요. 거의 검색되는 애가 없어요. 왜? 다 사라지고 초야에 묻힌 거지. 그래서 마라톤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나 30대면요. 42.195에서 4kg, 5kg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100살 산다고 치면은. 네. 와. 근데 벌써 포기를 해? 아, 웃기는 얘기지.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저도 지금 42.19를 한 80살 산다고 치면은 네. 지금 30kg대밖에 안 쪘어. 아직도 뛸 때가 많아. 지금도 자빠질 수 있고. 네. 더 뛰어서 정말 위대한 어? 마라토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리는 거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면서.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의대 원서를 넣으셨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셨나요? 아 지금의 관점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도 안 뽑아요. 중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 의사 봤어요? 아니요. 못 봤다는 게 그 뭘 얘기하겠어요? 직업의 특성상 군인이 장애인 안 뽑듯이. 의사도 장애인 뽑기 힘들어요. 근데 원서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요? 아예 옛날에. 원서 넣으면 귀찮잖아. 뽑지도 않은 놈을 왜 원서를 받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원서 내려갔더니 아예 안 된다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보여줘요. 신체 검사 기준표에. 의대, 장애인, XXX. 시각장애인 X, 청각장애인 X, 네. X. 이런 걸로. 미대 이런 데는 청각장애인을 받아주더라고. 안 들려도 그림은 그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문과로 바꿔서 국문과에 들어온 이게 이제 운명의 크다 큰 격변이었는데 지금 뭐 결과가 좋다 보니까 네. 그게 나의 운명이었구나 좋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때 망했으면 내 인생은 망했어 그러고 루저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아 이제 성대 국문과 졸업하셨는데 네. 국문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이런 작가가 되진 않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국문과 오시면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줄 아는데 네. 국문과는 국문학을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는 네. 영문과 나온다고 영어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네. 영문학을 연구하는 거야. 네. 경영학과 나온다고 경영학 회사 다 차려서 다 삼성 현대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네. 경영학이 뭔가를 공부하는 거지. 공부한 걸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똑같아요. 국문과 나와서 문학의 이론을 배우고 작품을 네. 많이 연구하는데 그 연구한 걸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연구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내 작품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신의 한 수준. 고민은 없었어요? 이거 내가 국문과를 굉장히 고민 맞아서. 많이 했죠. 맨 처음에는 한 1년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술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이제 2학년 되면서 정신을 좀 차렸죠. 야 내가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니다. 인생은 짧은데 나도 이제 글 좀 써보자. 네.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슬슬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국문학 공부도 재미를 붙였고 그다음에 글쓰기도 재미를 붙였고 대학생활은 뭐 워낙 제 성격이 밝아서 네. 친구들 많고 네. 적극적이고 대학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공이 차츰 차츰 쌓여서 어느 정도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50도, 60도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빠르게는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결국 32살 때 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선엄이라는 단편소설이 당선이 돼서 제가 비로소 정식 작가가 되고 상금을 받고 네. 그래서 우리 국문과에서 경사가 났다고 다들 축하해주고 네. 히트를 한번 쳤죠. 인생을. 이게 신춘문예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게 네. 사실은 고시보다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죠. 고시는 네. 100명, 200명 뽑잖아요. 그렇죠. 신춘문 한 명만 뽑고 그러니까. 1등 네. 아니면 다 네. 버려버리는 네. 더러운 네. 세상이 신춘문예예요. 1등한 소설, 1등한 시, 1등한 희곡 이런 거 뽑는 거는 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작품을 딱 쓰시고 야 나는 이거 정말 될 것 같다 이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계속 습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습작하면 계속 쌓아놓는 거죠. 유튜브에서 계속 콘텐츠 만들어 놓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발표는 안 하고 네.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교수를 하면서 작가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투잡을 뛸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국문과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글도 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주진 않아요. 교수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창작하는 걸 조금 멈추고 네. 논문 쓰는 동안에 한 논문 쓰려면 1년에서 6개월 이상은 틀어박혀서 도서관에서 논문 써야 된단 말이죠. 네. 오늘 논문 쓰고 있는데 신문이 딱 창간이 됐어요.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그때 창간이 된 거야.
공짜로 막 나눠줘. 네. 독자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공짜로 나눠준 거 봤더니 어, 신문이 재밌어요. 어, 재밌네. 참신하네. 근데 거기에 신춘문예가 딱 나온 거예요. 소설, 시 뭐 있길래 네. 아 논문만 쓰느라고 너무 내가 피폐했는데 그래서 쭉 한번 옛날에 썼던 작품들을 쓱 골라가지고 네. 하나를 논문 하루 종일 쓴다면 한 10분 정도만 머리를 좀 식힐 겸 그 원고를 다 들어오면서 아 내가 언제 다시 소설을 열심히 써야 논문만 끝나면 다시 소설 열심히 써야지 하면서 그걸 한번 다듬어서 보냈어요. 보내고 잊어버렸어. 네. 또 논문 써야 되니까 네. 논문 심사가 12월 중순에 있는데 네. 그걸 한 11월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논문 심사 막 1차 3차 하는데 마지막 심사 놔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권영욱 선생님이죠? 예. 문화일보인데요. 쓰시는 소설이 당선됐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심사 받으러 가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신춘문예 당선됐습니다. 발표는 1월 1일 날 납니다. 아이고 이런 경사가 있냐고. 야. 고 박사는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소설가도 되고 동시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그 박사학위와 소설가라는 타이틀 가지고 지금까지 네. 열심히 글 쓰고 강연 다니고 뭐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신춘문예가 정말 아까도 표현했듯이 고시보다 더 어려운 건데 더 어려워요. 당선되고 완전 인생 바뀌었나요? 인생 완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경제적인 독립을 못했어요.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근데 그거 되고 나서는 내가 어머니하고 자리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네. 싸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야.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전업작가가 된 거죠. 내가 글 안 쓴다? 그럼 우리의 우유값이 없어. 그쵸. 글 안 쓴다? 기저귀가 없어. 미치는 거죠. 난 또 직장도 없잖아요. 직장도 없지. 오로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뛰어야만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이제 절박하게 만들었고 네. 그 절박함을 또 제가 즐겼던 거죠. 열심히 살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 그게 351권이나 책이 나오고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소설을 잘 쓰셨으니까 신춘문예에서 그렇죠. 소설 부분 된 건데 그렇죠. 단편소설. 왜 지금 동화작가가 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소설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역사소설 집도 사고 막 네.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생이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수가 없죠.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시절이 항상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연탄가게가 부자였어요. 네. 어느 순간 연탄가게 다 망했어. 아, 비유가 확 온다. 어, 그 다음에 가스가 보급되면서 네. 연탄집 싹 다 망했어. 지금 연탄집 없어. 네. 그냥 가스 보급되니까 그때 뭐가 유행했냐. 오토바이 폭주죠. 가스통 싣고. 봤어요? 아, 보지 못했어요. 옛날 우리 때는 가스통 달고 달리는 배달족들이 지금 음식물 나르는 놈들만큼 많았어요. 왜 집집마다 가스 떨어지면은 이 프로판 가스 갖다가 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스 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그게 또 바뀌었어. 네. 요즘 뭘로 해요? 누가 가스 써? 도시 가스가 들어와 버렸잖아. 네. 도시 가스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주문할 일이 없어. 그렇죠. 요즘 또 가스도 안 써. 요즘 뭘로 바뀌었어? 인덕션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저도 소설 써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평생. 네. 근데 왜? 열심히 살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변한 거예요. 무지무지한, 무지막지한 라이벌이, 라이벌이 아니지, 침략군이 나타난 거지. 뭘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소설 읽고 재밌다고 읽는데 더 센 놈이 나왔어. 뭐겠어요? 1990년대에. 영화? 만화? 영화는 그 전부터 있었죠. 만화? 만화도 TV, 그 TV. TV. TV보다 더 센 거. 인터넷. 맞아요. 네.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보급되면서 네. 그때는 막 전화선 가지고 맞아요 모뎀으로 모뎀으로 네. 보면서 좋아지고 와 여기에 만화도 있고 그렇죠 네. 영화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네. 사진 음악 다 있는 거야 아. 속도를 좀 느리지 밤새 다운받아야 돼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빠지는 거예요 이메일에 빠지고 그러니까 소설을 누가 읽어? 컴퓨터 화면만 키면 그 안에 막 그냥 그쵸. 컬러풀하게 온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소설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진짜. 인터넷이 그렇게 되게 영향을 주는 인터넷이 사람들 삶을 싹 다 바꾼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는 소설을 누가 읽냐, 점점 더. 이대로 가면은 망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어떡하지? 고민하고 네.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네. 그랬는데 이놈이, 아빠는 동화 안 써요? 어? 동화? 쓸 수 있지. 아빠 어릴 때 동화 많이 읽었는데, 하나 써보세요. 그래. 내가 돈 벌려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아, 동화도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동화를 쓰려고 하니까, 이야, 이게 또 여러분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혹시 글 쓰려는 분들. 뭘 쓸까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한 거예요. 책 낼 때는 꼭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대표님도 해봐야 돼요. 네. 비슷한 걸 쓰면 안 돼. 네. 전혀 없는 거. 없어. 왕자님, 공주님, 개구리, 두꺼비, 마법사. 네. 모든 이 세상의 이야기가 교보문고 같은 게 다 있는 거야. 내가 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뭘 쓸까 하다가 작가는 항상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걸 써야 돼요. 그렇지. 장애에 대해서 써봐야지. 오. 장애에 대한 동화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장애에 대한 동화를 탁 쓰는데 촉이 오는 거야.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간다. 네. 왜? 시장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 내가 장애인이야. 네. 그래서 딱 내가지고 원고가 된 다음에 또 그때 또 건방지잖아요. 잘 나가는 젊은 작가라고 39살 때니까. 네. 출판사 두 곳에다 보냈어. 네. D 출판사와 C 출판사. 네. 아따, 그랬더니 두 곳에서 다 왔어요? 원고 내자고. 와. 고민을 했죠. 네. C 출판사에서 내면은 조금 명성을 얻을 것 같고, D 출판사는 잘 팔 것 같고. 내가 왜 동화를 썼나 생각해 봤더니,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죠. C 출판사는, 뭐, 딴 출판사 아니야. 창비야, 창비. 네. 창비에서 하겠다고 그랬고, D는 대교야. 네. 대교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그쵸. 아니에요. 네, 그쵸. 출판 대기업의 네. 교육 대기업. 네. 창비는 문학 쪽에서는 누구나 거기 책 한번 내고 싶은. 그쵸. 정말 양손에 꿀을 들고 있다가 창비를 보냈죠. 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팔려면 대교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교에서 냈는데 아니나 달러. 광고 때리고 뭐 대교 전체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 해에 아마 99년도 아동물 베스트셀리 1년 통산 1위 했을걸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읽어 그러다가 읽은 사람들이 댓글이 눈물 나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슬픈 동화를 처음 봐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출판사가 다음에 또 전화 왔어. 네. 선생님. 대교가. 대교가. 네. 선생님, 올해도 하나 쓰셔야죠. 뭐 쓸까요? 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 참신하잖아, 개. 장애라는 타이틀을 이미 정해져 버린 거야. 네. 안내견을 씁시다. 그 나온 책이 안내견 탄식. 아. 그게 2000년에 나왔어요, 2000년. 네. 아주 특별한 우연이 1989년에. 아, 이래가지고 또 썼는데 또 터진 거야. 앞에 있던 책의 독자들이 또 다 옮겨왔어. 네. 야, 이번엔 뭐 썼을까? 네. 마치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책만 내면 그 독자들이 와르르 사듯이. 네. 이건 뭐지? 그것도 또 막 1위 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온 거죠. 선생님 또 내시죠. 보니까 손가락 네 개로 피아노 치는 애가 있습니다.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희아. 희아를 또 냈더니 또 희아는 지가 또 연주를 다니네. 그쵸. 난리가 난 거야. 빵빵 터지다가 최고의 정점이 바로 2004년도에 나온 2003년도에 나온 네. 가방 들어주는 실제로 내 가방 들어줬던 어린 시절에 내 친구 이야기 썼더니 이것도 또 빵 터져가지고 MBC의 옛날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 선정도서도 예. 되고 기부도 하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 동화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그 책일 거예요. 100만 권 넘게 한 120만 권 이상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해가지고 동화 작가로 갑자기 타이틀이 변해버린 거예요. 네. 사람이 나보다 나는 동화 작가 고정욱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아, 네, 동화 작가 맞습니다. 그 뒤 소설 하나도 안 쓴 거야. 네. 그 뒤 소설가 친구들이 전화 와. 네. 그 선생 왜 소설 안 쓰고 동화에 가가지고 껄쩍대. 빨리 와. 내가 뭐라고 그랬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인생의 명언입니다.
물 들어올 때 놓쳐라. 네. 소설 쓰다가 물이 빠졌어 거기가. 네. 배가 안 나가. 네. 그러면 어? 옆에 봤더니 물이 찰찰 찰랑찰랑해. 네. 동화 나라에. 네. 넣어야지. 줘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동화 작가로서 살고 있는 거죠. 와. 이래서 동화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동화를 읽던 우리 아들 벌써 장가를 갔고. 네. 그렇게 돼버린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죠. 아, 그 이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방 들어준 아이가 선정됐을 때 당연히 뭐 100만 부 이상 이제 책 판매 그 정도까지 나갈 줄 몰랐죠. 그럼 기본인 거고. 한 20만 부 나가서 기부했죠. 네. 또 다른 거는 어땠어요? 뭐 사회적 관심에 이런 거 완전 바뀌었나요? 그 이후로. 그 뒤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제가 만들었죠. 네. 20년 넘게 썼으니까. 어떤 변화들을 만드셨어요? 아, 이걸 뭐 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네. 모든 학교에 네. 장애인 리프트가 있어요. 와. 그거 내가 떠들고 다녔어. 왜? 네. 갈 때마다 리프트 없어가지고 내가 20년을 강의해서 이게 뭐야? 교육 현장에 네. 리프트도 없이 장애인 애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막 네. 교육 청에 가서도 강의할 때 막 장학사랑 뭐 이게 뭡니까? 강사를 장애인 불러다 놓고 경사로도 없이 말이야. 네. 막 들어올리거든. 네. 내가 시체입니까?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먹히는 거죠. 와. 모든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리프트 다 잘 설치해놨어. 가끔 웃기는 일이 어느 학교 이제 강연 섭외가 와가지고 아, 선생님 그 리프트 설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리프트 없는데요. 웃으면서 선생님 리프트 없는 학교 어디 있어요? 행정실에 물어보세요. 그 예산이 내려가서 사놨을 거예요. 어디 처박아 놨는지 찾아보세요. 그 만약에 안 샀다면은 내가 고발할 겁니다. 네. 예산 유용으로 아니라 달러 딱 가보면 새 거. 한 번도 까보지도 않고 비닐도 안 뜯은 거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게 내가 나 같은 인간이 작품으로 쓰고 떠들고 장애인 이렇게 불편하다.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게 변화를 주도한 거죠. 그리고 특수학급이 생겨서 아이들이 네. 다 특수학급 애들과 비장애인 아이들이 섞여서 어려운 과목은 특수반에 가서 배우고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건 같이 하고 네. 학교마다 장애인 주차장 딱딱 마련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떠들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식 개선이 돼서 변화한 거죠. 요즘은 장애인들 지나간다고 막 구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옛날에 구경 엄청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가면 막 따라와 애들이. 오, 신기한 사람 왔다고. 네.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야. 요즘은 아무도 안 따라와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갈 길 바빠. 요래 그만큼 선진국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진짜 어떤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 엉클 톰 스케빈이라고 시토 부인이 쓴 미국의 흑인 캠 톰 아저씨 오두마. 그거 한 권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흑인 노예 해방된 거 아니에요. 야.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스토브인 만나더니 아 이렇게 조그만 분이 역사를 바꾸셨군요. 그런 거예요. 문학의 힘이죠. 네. 저도 그런 문학 작품을 하나 내고 싶은데 아직은 못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노력도 하셨고 많이 바꾸셨잖아요. 아직도 약간 이거 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조금 바뀌어야지. 뭐가 있을까? 가장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이런 거. 최근에 가장 문제.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시각장애인 어떻게 봐? 어떻게 봐요? 없어. 못 보죠. 못 보지. 네. 그런 거 아무도 안 해줘. 네. 시각장애인은 들을 수 있게 해줘야지. 아, 참. 우리 IT라고 좋아하지만 그 비장애인 위주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IT 강국은 아닌 거네요. 이게.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네. 가끔 내가 강연 가면 어디 저기 한평이니 네. 뭐 이런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내륙에 네. 기차도 안 가고 네. 고속도로로만 가. 내가 거기서 이제 멀어서 어떻게 가죠? 그럼. 선생님, 터미널 가셔서 고속버스 타고 오세요. 선생님, 내가 휠체어 장애인인 거 아세요? 휠체어 못 타나요? 선생님, 고속버스 휠체어 타는 버스가 어딨어요? 당황하는 거지. 참.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장애인도 먹고 살 수 있게 취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산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 엄청 다니잖아요. 네, 네. 점심 때 쏟아져 나갈 때나 밥 먹으러. 네.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면 그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휠체어 탔거나 목발 짚었거나. 네. 장애인 몇 명 봐요, 가산에서? 거의 한 명도 못 보죠. 네. 뭔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직업은 비장애인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뭐 해서 먹고 사냐.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이라고 뭐 돈 좀 줘요. 굶어 네. 죽지 못하게 네. 않게. 그거 필요 없다 이거지. 아, 2,300만 원짜리 직장 주면은 누가 그걸 신청해서 나라 돈을 먹어. 그쵸. 열심히 일해서 돈 받지. 네. 채용을 안 해주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월급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장 생활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직장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직장, 결혼,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가방 들어주는 아이 그 선정된 그 동화에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아, 다 읽어서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진짜 실화예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목발 짚고 다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에게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 가방 들어주던 친구와 겪었던 이야기. 그 친구가 이제 딴 학년이 되니까 더 이상 네. 들어주지 않던. 그 가슴에 상처 입었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동화로 써야 되겠다. 결심하고 마음속에 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장난치길래 얘들아 아빠가 옛날 얘기해주니까 빨리 침대에 가서 누워. 다 누웠어. 네. 아빠가 무슨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렸을 때 가방 들어주던 친구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 애들이 이야기할 때 난 녹음기를 갖다 놓고 네. 녹음기를 탁 누른 거죠. 절절절절절절 그 어둠 속에서 가방 들어주던 아이의 이야기를 쫙 했는데 네. 그 이야기가 녹음 테이프에 담긴 거예요. 이야. 딱 끝난 다음에 보니까 애들 다 자고 있어. 그걸 비서에게 입력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만든 동화. 한 시간 만에 썼어요. 와. 한 시간 만에 썼는데 내 대표작이 됐어. 야. 인생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책이 최고의 대표작이 됐죠. 가방들. 그래서 요즘은 그 책이 하도 많이 팔리고 대표작이 되고 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된다. 무슨 제목으로 바꾸냐 그래서 돈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바꿔야 된다. 아, 좋은 제목, 좋은데. 제목 좋죠. 네. 아까 얘기했던 아주 특별한 우리 형도 바꿔야 된다. 네. 뭘로 바꾸냐. 아주 돈 잘 버는 우리 형으로 바꿔야 된다. 아, 막 무서워. 빵빵 네. 터져요. 아, 그 351권이나 책을 썼었으면은. 네. 이제 내가 어떤 걸 썼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네.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리스트 네. 보면서 매일 붙여나가는 네. 거죠.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애착이라는 게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른데 좀 안타까운 애착도 있고 네. 너무 자랑스러운 애착도 있으시는데 애착은 사실은 모든 작품에 별로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잘 못 썼어. 잘 못 썼다는 것도 다시 읽어보면 아, 또 고칠 부분이 또 보이고 아, 왜 이때는 지금 이런 지금 보이는 게 안 보였지. 네. 아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야. 이런 식의 생각하니까 아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잘 안 들고 네. 아, 이 책들은 내가 발전해 나가는 그냥 과정에 디딤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가방 들어주는 아이 엄청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네. 아이 뭐 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효자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든가 네. 그냥 정말 잘 썼다 내가 봐도 잘 썼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든다.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인 대표작을 언젠가 하나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동화가 이제 소설과는 또 다른 장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면서 네. 다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뭐가 좀 염두에서 좀 다르게 쓰세요? 좀.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 소설은 정말 자유롭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뭘 출판해도 돼. 네. 근데 음란물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상한 책들. 네, 네. 근데 동화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화는 금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린이들이 읽기 때문에 글로 명시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불 그냥 그렇죠. 금기시 되는 거죠, 그냥. 동화 작가들 네. 사이에서 왜냐면 애들이 읽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폭력, 차별, 편견 이런 내용이 담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피부 색깔에 네. 대한 거, 종교. 뭐 불교는 나빠, 뭐 기독교는 네. 나빠, 이슬람은 나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장애인은 나빠, 뭐 아니면 어느 지역
뭐 지역 차, 이런 어떤 그 어른들의 편견과 차별 내용을 담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화는 약간의 그 교육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교육적인 내용을 꼭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이야기를 쉽게 쓴 게 동화다 그거 아니에요. 동화만의 그 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교육.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교훈이 있어야 돼요. 소설은 교훈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읽고 그냥 재밌으면 네. 싸구려 소설도 읽고 웹소설 뭐 이런 네. 것들 뭐 다 물론 웹소설에 교훈이 있는 게 있을 수 네. 있죠. 하지만 주로 재미 위주잖아요. 웹소설이나 그쵸. 웹툰은. 네. 근데 동화는 재미 위주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재미와 함께 교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감동이 있어야죠.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때 애들 한번 울려주거나 네. 가슴 찡하게 해주면 얘네들이 그만큼 그 정서가 풍부해지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로 클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학교 강연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다니면서 고생한 이야기 이런 걸 막 제법 그럴듯하게 네. 막 얘기해요. 네. 1인 것 같듯이 네. 목소리 바꿔가면서 네. 그러면 애들이 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러고 들어요. 그렇죠. 한두 명이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왜 웃냐 얘는 네. 그 내용이 안 들어오고 내가 막 연기하는 것만 그렇게 걔는 공감 능력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애가 웃으면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황하 아, 얘가 왜 슬픈 대목에 저렇게 혼자 웃어가지고 우리 학교 망신을 시키나. 난 안 이해하죠. 선생님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쟤는 솔직한 애입니다. 왜? 공감 능력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웃었을 뿐이에요. 공감 능력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 엄마 아빠가 생활하면서 불쌍한 사람 보면 아 불쌍하다. 그러고서는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아니면 남의 집에 누구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면 가가지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누가 좋은 일 있다면 축하해주면서 같이 웃고 이런 걸 애들이 보면서 아 이런 일 있을 땐 웃는 거구나. 네. 아 이런 일 있을 땐 슬픈 거구나.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알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돈 벌러 나가고 혼자 있고 아니면 게임이나 하고 네. 학원이나 가고 그러니까 공감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동화에서라도 감동적인 내용, 슬픈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아는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로 키우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미와 교훈과 감동을 꼭 동화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동화 배우는 저의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모든 동화 작품에는 교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훈과 저는 재미 위주의 책은 안 씁니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그 안에 조금의 감동, 애가, 애들이 배울 점들을 듣죠. 그게 이제 동화의 특성이에요. 네. 동화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동화 쉽게 알고 접근했다가 굉장히 그쵸. 혼나죠. 너무 어렵다. 작품 쓰는 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질문이 되게 좋은데요? 그래, 아, 감사합니다. 날카로워요. 아,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시면서 이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셨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루신 업적들, 해내신 일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했죠. 보통 사람들 100명, 1000명이 못할 일도 다 하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 뭐 한 1.5명 정도 하지 않았을까? 아, 1000명도 360건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또 책은 많이 썼죠. 예,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장애에 대한 불편함들 개선시키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들을 해온 작가님, 작가님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나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저 자신을 칭찬 많이 해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 정우가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도 달리자. 네. 잘했어. 가끔 내가 오늘같이 보람 있는 일 강연도 하고 네, 네. 유튜브도 찍고 네. 하면 이 유튜브가 또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 보면서 그쵸. 고종욱 작가님이 이렇게 사는구나. 네. 나도 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 선한 영향을 지치고 왔잖아요. 뭐 네. 돈을 떠나서 네.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휠체어 딱 내려가면은 내가 스스로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어요. 정우가 잘했어. 오늘 파이팅. 잘했다. 이제 씻고 푹 자자. 아니면 씻고 좀 쉬었다가 오늘 뭐 또 밀린 원고 좀 쓰고 네. 저녁 때 또 영화 한 편 보고 네. 아 오늘 또 주말이다. 이러면서 네. 스스로를
즐겁게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 요즘 아무도 안 해줘. 맞아요. 우리 대표님도 이따 끝나면 아 오늘 고정욱 작가님 만나서 잘했어. 자기를 좀 쓰다듬어주고 아니 감동받아가지고 뭐 자기도 좀 안아주고 안아주고 나도 좀 열심히 좀 하자. 네. 더 유튜브 100만 명 가자. 네. 이렇게 좀 에너지를 받아야죠. 우리가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도 낫게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가야죠. 저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재밌다. 인생은 내일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마음. 가끔 학교에서 강연 오면 이상한 거 얘기해. 선생님 무슨 쪽으로 강연을 뭐 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다른 강사들은 하던 것만 하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 못해요. 나는 뭐 재밌는데요? 해볼까요? 뭐든지 난 재밌겠는데요? 뭐 해볼만 한데요?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제안이 왔을 때 안 해보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거 해보면서 내가 또 나의 태파를 나의 능력과 역량을 넓히는 거죠. 경험치를 더 많이 쌓고 약간 나를 격려해 주지 않으면 그런 거에 도전을 못해요. 네. 그럼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네. 책도 350권 쓰셨으면 네. 아까 말했듯이 350개의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당연하죠. 이렇게 또 유튜브 출연도 하시는 것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간단하죠. 네. 인생은 살만하다. 인생은 살만하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네. 너한테 없는 거 가지고 탓하지 마라. 있는 거 잘 갖고서 꽃을 피우면 누구보다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를 봐라. 네. 내가 뭐가 부족하냐. 박사학위도 있지. 결혼도 했지. 애도 있지. 돈도 잘 벌지. 책도 제일 많이 썼지. 강연도 제일 많이 다니지. 돈도 잘 벌지. 네, 네. 딴 놈들 다 놀고 있냐. 나는 열심히 매일매일을 네. 즐겁게 살지. 네. 뭐가 나는 근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멋지게 살 줄 아무도 몰랐다고. 그쵸.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 아유, 쟤는 어떡하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아이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런다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 아, 왜요? 사실 먹고 살려면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자기의 틀로 나를 보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뭘 했는데요, 심지어. 아유, 쟤 도장 파는 기술 가르쳐. 도장은 앉아서 팔 수 있으니까. 먹고 산다 이거야. 도장 파는 기술 배웠으면 지금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 누가 요즘 도장을 써? 그쵸? 아, 미치겠어. 다 설명하는데. 도장하는 김에 옆에 시계도 하나 배우래. 네. 누가 시계를 고쳐? 아무도 안 고치지. 쓰다 버려버리지. 그쵸. 맞아요. 이런 세상이 몇십 년 만에 올 줄 할머니가 알겠냐고. 모르죠. 모르지.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난 싫더라고요. 나는 뭔가 좀 더 위대한 일, 뭔가 좀 더 멋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할머니는 나보고 도장 팔아보고. 도장이나 팔아보고. 심지어는 더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쟤는 그냥 한 20살 되면은 저기 산골에 있는 가난한 집 중학교 정도 나온 여자에 붙여가지고 애 낳고 살게 해. 아무도 시집 안 간다 이거지. 옛날 사고방식. 그 얘기도 얼마나 짜증이 났는데 아이씨 내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내가 멋진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왜 나를 갖다 그렇게 깔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건 오기를 주는 거야. 이건 뭐 우리 할머니의 그 옛날 사람의 사고 방식이니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나마 그것도 손자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를 계속 격려하고 나를 북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정우가 수고했다. 오늘 10점 만점에 15점. 막 이러면서 아무도 안 듣잖아.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내가 혼자 그냥 노는 거야. 부정욱 오늘 10점 만점에 15점. 잘했어. 옆에서 누가 몰래 카메라 보면 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혼자서 떠들고 혼자 격려하고 혼자 박수 친다고. 하지만 뭐 어때요. 그러면서 나에게 용기를 내가 줘야지 누가 주겠어. 네. 아, 제가 뭐 짧게 인터뷰를 한 거지만 아, 그 작가님의 이 마인드와 정신이 정말 그렇죠. 너무 멋있다. 그럼요.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 확 느껴지네요. 이게. 아, 그럼요. 네. 긍정. 근데 저번에 어디 미팅하러 총리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네. 총리실이 저 광화문에 있었어요. 네. 공무원 만나는데 네. 3시쯤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니까 그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는 또 안 하고 네. 나를 소개해 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니 비가 오는데 이거 고 작가님이 올 수 있겠어요? 네. 소개한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 그 사람 나 내 후배거든 대학교. 네. 나도 너무 잘 알거든. 네.
아유, 고 선생님 그런 거 개의하는 분,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뭘 별걸 다 물어봐요. 네. 그래서 탐당을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비 오는데 오셨네요. 내가 오히려 아니 비 온다고 뭐 지금 내가 차가 안 굴러갑니까? 비 온다고 뭐 지금 전쟁이 나서 뭐 지금 뭐 사람이 죽습니까? 네. 장애인이니까 비 올 때 못 오겠지. 이게 벌써 편견입니다. 가끔 어디 가면 내가 결혼했다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서 결혼하셨어요? 이 사람 편견이 있구나. 그쵸. 장애인은 결혼 못 한다라는. 애도 낳는데요? 애도 낳았어요? 애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세 명 낳았어요. 셋이요. 내가 속으로 막 웃으면서 에이. 아이고 저런 사람은 저는 하나도 못 낳는데 이러면, 아이고 네. 선생님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제 꿈 나눔 재단이란 곳에서 홍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 네,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그게 이제 네. 그 장애인이나 해외에 있는 가난한 나라 애들 도와주는 그런 재단의 홍보이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요즘 꿈 나눔 재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꿈 나눔 재단뿐만 아니라 네. 여러 재단들 좀 도와주시고요. 네. 특히 꿈 나눔 재단은 그 네팔에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런 네. 그 못 사는 나라에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지금 짓고 있어서 그 학교에 기술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먹고 살 수 있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냥 먹을 거 당장 주는 게 그쵸, 아니라 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홍보이사로서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나눔재단 검색하셔서 네. 한번 좀 좋은 일 하는가 살펴보시고 네. 또 후원도 뭐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달에 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니까 그게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또 교육받아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고 남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효우신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뭘 더 얼마나 대단히 하실지 기대가 돼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추락하는 곳은 날개가 없다는 것처럼 네. 바닥에 추락하면 끝인 것 같죠. 지하실로 또 떨어져. 그런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 구름 위에 올라가면 다 올라간 것 같죠.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어. 우주가 있고. 네. 저는 지금 꿈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500권 내는 거. 지금 350권 있으니까 네. 1년에 한 10권 정도씩은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만 더 쓰면 500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책을 내는 건데 이것도 몇십 개국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벌써. 마지막 세 번째 꿈이 엄청난 거죠. 노벨 네. 문학상을 받는다.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노벨 문학상이 작품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에게 주고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그 작가가 그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나. 네.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건 미국이나 그쪽에 스웨덴 심사위원들이 봐도 그렇죠.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20년 내로 받지 않을까. 네. 이런 긍정적인.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지. 아니면 말고. 수상하시고 꼭 다시 한번. 같이 갑시다. 그리고 들고 와서 촬영해. 생중계. 실시간 생중계. 네. 알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생각만 네. 해도. 네. 가야 재밌어. 상상하는 순간 재밌는 거지. 네. 진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작가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각오 다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 유튜브 있고요. 고정욱 TV라고 뭐 구독자는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네. 유튜브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랑 뭐 밑에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네.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책에도 항상 보면 이렇게 까칠한 제석이 이렇게 보시면 날개에 제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저에게 제자로 들어와서 글을 배우고 싶다. 네. 아니 뭐 강연을 요청하고 싶다. 네. 작가님 드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임원회의, 임원강의, 오늘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아니면 뭐 제 책을 읽고 뭐 감동받았다면 이메일로 뭐 저희 격려 메시지 주셔도 되고 제가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SNS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네. 그 요즘 결혼들 안 한다고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네. 그 정말 짜증나요. 네. 장애인인 나도 결혼했어. 결혼하려면요 네. 집, 월급, 재산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네. 들이대를 나오는데 아... 들이대세요. 네.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들이대. 네. 들이대서 저지르다 보면 또 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밀어줘요. 아니 뭐 들이대지도 않고서는 부모님한테 아유 부모가 뭐 도와줄거나 밀어줄래도 장가 가야 밀어주지. 네. 애를 낳아야 도와주지. 뭐 애도 안 낳고 장가도 안 가는데 부모였어도 뭘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들이대고 수습은 나중에. 네. 인생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절 보세요. 어떻게 계획대로 됐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네. 여러분도 즐거운 삶 용기 내서 하시기 바라고요. 까칠한 재석이처럼 계속 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룰루의 생각나라 여행처럼 네.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댓글 중에 나중에 대표님 네. 좋은 거 감동적인 댓글 있으면 오늘 내가 네. 여러분에게 이 선물 네.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사인까지 해서 네. 지금 이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을 아주 감동적으로 써주시면 그거 보고 제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책 좀 보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편료는 네. 발송비는 부담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방 들어준 아이의 저자 고정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